연습 100개 꼭 하시고 정말 환호의 댓글을 다시면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니까 여러분 진짜 믿고 연습하세요. 100개. 말도 안 돼. 드라이버가 그냥 막 빵빵 막 한 30m씩은 늘어. 똑바로 걸리. 100개 치면 차도 100개예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박하림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먼저 스윙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심히 보셔야 될 거는 제 머리와 그리고 제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거부터 움직이는지 그리고 체중을 어떻게 제가 이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정상 속도로 한번 그냥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습니까? 오늘은 100개 시리즈를 할 거예요. 드라이버 100개 시리즈. 드라이버 100개 시리즈의 주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안 되는 부분, 한 군데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고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거 우즈도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도 한 번에 두 가지 이상의 스윙을 고칠 순 없다. 그래서 하나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그게 해결이 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을 다음 부분을 채워가고 그리고 또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채워가고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고 타이거 우즈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의 신인 타이거 우즈 전성기 때 한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고칠 수 없다. 한 번에 한 가지만 고쳐라. 이게 100개 시리즈를 제가 하는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오늘 먼저 스윙을 먼저 보여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스윙 분석 프로그램을 해서 뭐 로리 맥길로이, 박성현도 제가 백스윙의 스타트는 가장 먼저 뭐부터 움직인다? 체중을 오른발에다가 완벽하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체가 들리기도 전에 체중을 오른발에 완벽하게 실어놓고 백스윙을 시작하는 것을 제가 스윙 분석을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오른발에 체중을 완벽하게 실어놓고 보세요. 오른발에 체중을 완벽하게 실어놓고 완벽하게 보세요. 아,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완벽하게 오른발 체중을 실어놓고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안 움직이는 선수들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처음에 체중을 많이 가. 봐봐. 처음에 뒤에 나무 보이죠? 뒤에 나무. 나무 보이는데 여기서 되게 많이 가잖아.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과도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머리가. 이거는 드라이버이니까 조금 더 큰 아크를 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체가 짧으면 짧을수록 적게 움직이는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 보세요. 굉장히 돌아가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머리 여기 있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여기 있거든요. 거의 이렇게 갔죠. 어드레스 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었어요 머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야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다. 네. 아는 만큼 보이는 거고, 처음에 여기 있었거든. 뭐, 여기가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박성현도 여기까지는 거의 안 움직여.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과도하게 많이 돌아간다. 네. 박성현이랑 똑같아. 제가 봤을 때 최초의 어드레스가 다 끝나고 마지막에 타겟을 한번 바라본 다음에, 자. 뭐부터 움직여요? 머리 보세요, 머리. 머리랑 하체. 여러분. 뭐부터 움직여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체중을 오른발에 다 실어놓고 지금 이 상태에서 체중이 다 올라가 있는 거야. 오른발에.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걸 더 심하게 하셔도 돼. 정말로. 저거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골프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쇼다이언이나 아니면 체가 짧은 체는 거의 안 움직여요, 얘네도. 근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보세요. 자, 느낌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체는 거의 살짝 떠있기, 살짝 이제 뜨기, 이제 시작하기. 여기 지금 봐봐요. 지금 이제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지금 어드레스가. 이 느낌. 이 느낌이었을 때 최초의 느낌보다 보세요. 최초의 느낌보다 어떠세요? 체중이 오른발에 완벽하게 다 실어놨거든.
30%. 지금 이 상태. 그리고 여기에 이쪽에 오른발에 70% 있을 거예요. 70%. 근데 최초의 어드레스 들어가 보세요. 이게 어드레스야. 예, 여기.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머리부터 움직여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죽어라 머리 잡고 공 끝까지 보고 치잖아요. 몸만 아프다니까 진짜로. 제가 이렇게 스윙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박성형.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선수들이 스윙이 머리부터 체중부터 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체중 이동이라는 거는 클럽과 체중이 동시에 움직이는 선수들도 있고 뭐 조금 더 장타를 치는 박성현이나 아니면 로리 맥킬로이 이런 선수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짧은 텀이고 굉장히 100분의 1초, 1, 2초 만에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오른발에다 체중을 완벽하게 갖다 놓고 백스윙 클럽이 들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머리를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고정해야 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백스윙을 움직이지 않고 가다 보면 그냥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 어느 정도까지 허리 높이까지는 고정이 돼 있을 수 있어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허리 높이에서부터는 같이 회전이 돼서 들어가야 되지만 여기서 이걸 끝까지 잡다 보니까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니까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반대적으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이런 식으로 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렇다 보면 업어치고 빼치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체중을 완벽하게 오른쪽에다가 어드레스를 해놓고 체가 들리기도 전에 오른쪽에다가 완벽하게 올려놓고 공 100개를 치는 연습을 하실 겁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체중 이동일까요? 여러분, 체중 이동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하는 것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하체로 하는 거예요. 골반으로 하는 거예요. 회전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체중 이동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체는 체중 이동을 한 것을 느끼는 거지 체중 이동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이라는 게 있죠. 중력이라는 게 있으면 위에서 내리는 아래에서 누르는 힘입니다. 이 누르는 힘이 사람은 머리가 가장 무겁대요. 신체 기관에서. 그래서 아무리 내가 회전을 올바르게 했어도 이 머리 자체가 왼쪽에 있으면 체중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머리로 해야 된다는 말은 어떠한 뜻이냐면 내 몸을 중심으로 가운데 놓고 오른쪽에 머리가 오른쪽에 있으면 체중은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내 몸을 중심으로 머리가 왼쪽에 있으면 체중은 왼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다 상식적으로 이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렇담 오늘 100개 시리즈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클럽이 들리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거냐면 체중을 오른발에 완벽하게 실어놓고 백스윙을 그냥 원래대로 그냥 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지키는 거야. 뭐 별로 머리 아프지도 않아. 그냥 여기서 체중을 오른발에 갖다 놔. 근데 체중 이동은 어떤 걸로 한다고? 머리로 한다. 체중 이동을 오른발에다가 완벽하게 100%, 80%, 90% 이상 실어놓은 상태로 그냥 실어놓고 백스윙 들어서 휘두른다. 이렇게 치실 건데 체중이동은 뭘로 한다? 머리로 하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답은 체중이동의 맨 처음에 먼저 움직이는 거는 머리부터 움직인다. 머리를 오른쪽으로 내 몸의 중심에서 살짝 우측으로만 옮겨놓으면 자연스럽게 오른발의 체중이 훨씬 더 왼발보다 많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러분들이 아무런 생각하지 마시고 뭐 옆으로 빼던 그거는 여러 가지의 자신만의 스윙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 요것만 신경 쓰시고 100개를 치십니다.
여기서 100개는 최소 100개지 뭐 최소 100개 정도는 쳐야 느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는 자기가 갖고 있는 풀파워보다는 풀스윙보다는 30에서 40% 정도의 힘으로 치셔라. 그래서 제가 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드레스를 그냥 원래대로 편하게 하시고 일단 여기서 멈춰야지 무조건. 그러니까 끊어야 돼. 무조건 끊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교정을 하면 무조건 끊어야 돼. 끊어서 보세요. 머리가 체중이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원래 어드레스가 이거라면 머리를 오른쪽에 갖다 놔. 이렇게 갖다 놔요. 보세요. 처음에는 과도하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그러면서 그 수치를 조금씩 줄여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가. 많이 가서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30, 40% 정도의 힘으로 치면서 방향성이나 비거리는 좀 무지를 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내가 백스윙 올라갔을 때 시야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시야 자체가 내가 원래 고정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공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많이 느끼지만 이 상태에서 오른쪽이 머리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지면 공하고 되게 멀어지는 느낌이 받아요. 그래서 30에서 40% 정도의 힘을 치시면서 30개에서 40개 정도는 내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죠. 항상 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아 이렇게 오놓고 이렇게 치면 공이 이 정도 멀어지는구나 이거를 내가 적응을 해야지. 적응을 한 다음에 여기서 들어서 그냥 빵 치면 뒤에서 치는 느낌이 받으실 수 있고요. 이 정도만 되셔도 여러분들의 백스윙이 빠지는 길이나 그리고 몸의 편안함 그리고 앞으로 덤벼드는 엎어치는 거 그리고 몸이 앞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뭐 힌지가 풀리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뭐 커킹이 풀리고 뭐 플리핑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회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머리를 잡아버리면 회전이 안 되고 어느 한계점에서 무조건 머리는 밑으로 떨어지고 아니면 몸이 이렇게 뒤집어 까지면서 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드레스 편하게 어드레스 하시고 체중을 오른쪽에 다 갖다 놓는데 그 체중 이동이라는 것은 머리로 한다. 머리로 하기 때문에 체중 이동을 머리를 살짝 중심보다 요만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좀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 대신 뭐 하체가 안 빠지면 이렇게 빠지면 수혜이지만 많이 가도 수혜는 아니에요. 수혜는 아니니까 맨 처음에 교정할 때는 좀 과도하게 하시는 게 좀 빠르게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러면은 별로 이상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자연스럽게 내가 시야가 바뀌고 이게 한 30, 40개 정도 치다 보면 조금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끊어서 몰랐으니까 들어서 이렇게 가지만 영상에서 보셨듯이 맥길로이나 박성현처럼 굉장히 짧은 시간 100초에서 1초지만 갖다 놓고 들고 이게 짧은 시간 일어나다 보면 굉장히 순차적으로 순서에 맞게끔 백스윙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다운스윙도 할 수가 있고 몸이 굉장히 편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공 100개만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만 고쳐야 돼. 욕심이 너무 많아. 난 이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방향성 비거리 무시. 그 다음에 3, 40개 잡아놓고 들어가. 그럼 거기서 느낌을 받잖아. 그럼 뒤에서 던지는 느낌, 뒤에서 때리는 느낌 이런 느낌이 완벽하게 났거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대로 어드레스 하시고 천천히 치실 때는 좀 과도하게 많이 처음에는 머리를 우측으로 많이 우측으로 많이 갖다 놓고 여기서 보고 그러면 시선이 되게 막 공이랑 되게 멀어져 멀어지는 걸 느끼고 굉장히 멀어져 와 오른발 체중 있구나 느낀 다음에 그냥 여기서 들어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골프가 되게 쉬워져요. 하지만 처음엔 어색하다는 거. 그래서 조금 천천히 치면서 세게 치는 거지. 정말로 이 정도 내가 올바른 체중 이동 그리고 올바른 체중 이동이 돼 있는 상태에서 백스윙 들어가면 어깨 전가 뭐 어깨가 너무 살거나 뒤집어지거나 엎어지는 현상이 많이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웬만한 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70, 80% 아마추어 분들이 대표적으로 갖고 있는 70에서 80% 조정된 문제점은 사라질 거라고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 믿고 100개 정도 처음에 30, 40% 좀 치면서 한 가지만 고치면서 한번 쳐보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움직이잖아요. 그럼 몸은 몸만 아파요. 이거 안 움직이면 정말 몸만 아프고 골병만 들어요. 두 번째 옵션 같은 게 간단하게 먼저 두 번째 옵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겨를 해서 처음엔 너무 어색하다 그러면 타이거 우즈나 아니면은 여러 선수들 같은 경우는 동시에 움직이지만 허리 높이까지는 고정을 하셔도 돼요. 머리가 처음에 허리 높이까지는 고정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부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허리 높이까지 온 상태에서는요 너무 고정을 하면 회전이라는 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거는 뭐 오징어 연체동물이 아닌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 들어서 이만큼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백스윙을 위로 드는데 여기서부터는 회전이 돼야 돼요. 보세요. 여기까지는 고정
여기까지 좀 회전. 이렇게 하셔도 돼. 근데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무조건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가세요. 맥길로이드 이렇게 하고 박상도 이렇게 하잖아.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그냥 너무 머리 고정을 하면 안 돼. 여기서 정답은 머리는 회전, 시선은 고정. 이건 제가 3년 전, 4년 전부터 여러분들 유튜브를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연습 100개 꼭 하시고 정말 환호의 댓글을 다시면 돼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거니까 여러분 진짜 믿고 연습하세요. 100개. 말도 안 돼요. 드라이버가 그냥 막 빵빵 막 한 30m씩은 늘어. 똑바로 멀리. 100개 치면. 채도 100개예요. 무조건 연습하시고 환호의 댓글 다세요. 아셨겠죠? 이상 박하림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